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 난 TV의 꿀녀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에요. 네, 이제 곧 추석이죠. 곧 추석인데 네. 추석을 앞두고 아주 좋은 컨텐츠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명절 용돈으로 종잣돈 만들기 라고 쓰고 네. 저는 그냥 우리 아이 경제 교육 시키기 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거 보고 약간 오해했잖아요. 우리 아이 명절 용돈 뺏어다가 내 종잣돈 만들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당해봤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네, 네. 첫 번째로는 네. 어린이 펀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어린이 펀드?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이름으로 펀드 들어준다 이런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인 펀드나 똑같긴 해요. 네네. 그런데 그냥 명칭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통장에 과거에 이런 게 유행했어요. 통장에 이름표를 달자. 왜 그러냐면 목적이 명확하니까 네. 얘는 손을 안 댄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누구 거야? 예를 들어서 내 결혼 자금이야. 네. 그럼 이건 결혼 자금이니까 뭐 백 사는 데 쓸지는 않을 거야. 깨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린이 펀드라는 게 각 증권사마다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금액도 만 원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요. 수익률도 제가 이제 수익률을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 네. 의외로 또 수익률이 짭짤한가요? 좋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위를 보면 대부분 이제 10% 후반대가 넘고요. 많이 나오는 건 30% 이상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 분산 투자 저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보다는 뭐 분산해서 간접 투자로 네.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어린이 펀드를 한번 추천을 해봤고요. 네. 어린이 펀드는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매달 용돈 주는 거 있죠. 이거 조금씩 넣어주면 되고요. 한 뭐 만 원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만 원부터는 예. 되니까 근데 꼭 같이 가서 저는 이거 네 거야. 그래서 네 거 용돈 여기다 넣을 거야.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그렇죠. 거구나. 그게 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 아빠 구두 닦아주면 1,000원 줄 거야.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 많이 했죠. 하지만 먹으면 사라지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그러니까요. 끝. 그러니까 이걸 불리는 거야. 너 아이스크림 이거 먹을 거 이거 참아서 여기다 넣으면 나중에 3개 살 수 있어. 그거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 명절 때 또 목돈이 들어옵니다. 그럼요. 애들 기준에. 애들 기준에 목돈이거든요. 노란색 종이들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넣어서 몇 달 뒤에 너 저번 명절 때 넣은 거 지금 얼마 됐다? 이런 재미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세금. 세금.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세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잖아요. 네.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애매했어요. 맞아요. 맞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자식 명의로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 2천만 원이 나중에 1억 원이 됐어요.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뭐 2천만 원 넣고 2천만 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그거보다는 2천만 원 넣고 이제 매달 용돈 넣고. 그다음에 명절 때 돈 받은 거 또 넣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또 잘 났어. 네. 1억 원이 됐습니다. 세금 얼마 내야 될까요? 글쎄요. 얼마 내야 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내긴 할 것 같은데. 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게 또 이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자녀 교육을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는 게 나중 돼서 돈을 물려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물려주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1인당 10년 동안에 최대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에 한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성년이 됐다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 미성년은 이제 지금 주니까 저희한테 2천만 원 줬어요. 근데 2천만 원 가지고 수익을 잘 냈어요. 네. 1억 원이 됐어요. 네. 저희는 이미 신고가 다 된 돈이니까 1억 원에 대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들로 보자라고 하면 지금 교육도 시키고 네. 세금도 아끼고 경제관념 자체가 생기니까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잘 살겠죠. 네. 아마 그러면 저희 용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2천만 원을 네. 어린이 펀드에 처음으로 넣는 금액이 중요한 건가요? 2천만 근데, 원을 넣어야 되나요? 아니요. 꼭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뭐 자녀 앞으로 지금 한 달에 1, 20만 원 정도는 최소 다 저축을 하세요. 네. 걔네들을 한번 펀드로 한번 바꿔서 교육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2천만 원 정도가 됐을 때 아니면 그 이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나 이만큼 물려줬어? 라고 신고만 하게 되면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네. 이거를 잘 활용을 해봐야겠어요. 저는 그럼요. 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없지만 나중에 꼭 이거를 저희 아이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어린이들 경제 교육도 한 번씩 하거든요. 예, 예. 보내세요. 교육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교육 제대로 시켜주시고 제대로 시켜주고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애기 낳게 되면 기다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배당주 펀드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말 그대로 배당주 펀드. 그렇죠.
이게 경제 관념이라는 거, 재테크라는 게 하나만 파면 안 돼. 그러니까 배당주는 일단 안정적인 느낌. 그렇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 어린이 펀드잖아요. 네. 이거 주식형도 있고 채권형도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주식형으로 얘를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건 공격형. 그렇죠. 그러면 예. 배당주는 뭐냐면 기본은 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배당주 펀드도 이게 배당주는 말 그대로 배당을 받을 때 세금도 따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야, 이런 건 또 따로 있구나라는 새로운 개념을 배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자라면 올해는 배당주가 별로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요즘 네, 이번에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엔 네. 정말 별로일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다 보면 배당주는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가 배당 성격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네. 근데 계속 확대는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쯤에는 짭짤할 겁니다. 근데 배당은 또 배당 소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아까 세금 얘기했던 이제 세금에 대해서 네.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건 세금을 따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4%. 15.4%. 그렇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벌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다. 네. 여기서 또 하나 교육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내가 이렇게 또 세금을 내야 남들이 또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당주로 조금 안정적인 거를 한번 챙겨가면서 네.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 거죠. 배당주 펀드. 네. 앞으로를 위해서 좀 앞으로를 위해서 길게 보고. 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네. 네. 금. 저번 달인가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금 샀어야 됐나? 이제 그것도 있지만 나 샀는데 이거 팔아야 돼. 그러니까 금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집에 처박아 놓은 거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거 팔아야 돼? 라고 해서 제가 팔라 그랬어요. 파는 게 나을까요? 네, 고점에 팔고 나중에 저점에 다시 사자.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랑 금시장이랑 옛날에는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네. 반대로 가긴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꼭 디커플링은 아니야. 그쵸,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금 투자는 따로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 투자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직접 사는 방법. 아니면 한국 거래소 가서 사는 방법. 네. 아니면 ETF 하는 방법. 근데 저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계속 펀드를 얘기하고 있죠. 네. 왜냐면 간접 투자. 간접 투자 ETF? ETF. ETF로 투자를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직접 하는 것보다는 뭐 세금적인 면에서나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낫다. 그러면 주식도 했고요. 네. 배당주도 해 봤고요. 금도 투자를 해 봤어요. 자, 이 친구 성년돼서 스스로 뭔가를 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잘할 수 있죠. 이 정도 당연하죠. 알고 가기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들이 명절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명절 재테크라 쓰고 자녀 교육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이런 방법들을 써보신다라고 하면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를 좀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오늘 컨텐츠 되게 좋은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네. 이걸 보고 나서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보자마자 당장. 바로.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방송했던 것도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보고 바로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원 버셨다고. 네, 만 원 벌었다고. 이거 어디서 출금해야 되냐고. 네. 방송 끝까지 제대로 안 봤네. 그거 클릭해서 봐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바로 하면 없던 돈도 생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먼 걸음보다는 지금의 한 걸음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증권사 얘기했으니까 네. 금융사 또 뭐 있어요? 다른 거? 주택청약. 은행 주택청약. 네. 아까 안 그래도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주택청약이 꼭 필요하냐? 네, 저는 얘기합니다. 필요합니다.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앞에 가 있어요. 한 걸음 더 앞에 가 있다. 아유, 당연하죠. 그래서 훨씬 더 낫고요. 미성년자 때 근데 꼭 해야 돼? 내가 알기로는 야, 성년이 지나고 30세가 넘어야 네. 무주택 기간이 된다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평가 항목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유지를 했냐의 기간도 있어요. 네. 그러면 미성년자 이전에 만약에 저희가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최대 2년치까지는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10만원. 1회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2년치면 240만원. 그러면 10살 자녀가 있다라고 칠게요. 네. 지금 만들어줬어요. 그럼 그때 넣는 거죠.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그럼 1년에 몇 번? 3번. 30만원이네. 그쵸. 예. 8년이면 240만원. 네. 2년치 다 채웠어요.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전 궁금하네요. 자녀분이 네네. 지금 이렇게 다 있죠.
저보다 낫네요. 조금 더 두 발 앞에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보다 지금 20년을 넘게 늦게 태어났는데. 맞죠. 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게 부모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보험사도 있잖아요. 연금보험. 이제 보험사에 저축보험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어요. 네. 저는 연금보험. 저는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연금보험을 가입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 연금보험에 보면 각종 이자율이 나와요. 네. 자,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추가납입. 어려운 단어 엄청 많아요. 자, 이 중에 아는 단어. 추가납입일. 추가납입? 추가납입 뭐예요? 추가적으로 납입한다. 이런.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어린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는 이자, 이제 확정이자라고 하죠. 굉장히 많아요. 뭐 한 0.5%에서 많게는 1.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보험사의 장점이 있어요. 복리가. 복리. 예. 세금도 안 떼. 그러니까 길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여기에다가 뭔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손녀 뭐 해줘라. 명절 때 나중에 뭐 좋은 거 사줘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대학교 갈 때쯤 되면 네.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 보험사, 은행들을 이런 자녀들 돈 가지고 저희가 착복을 했더라면 네. 기존에는 이제는 자녀 앞으로 이렇게 경제 교육도 시킬 겸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명절 때가 자녀도 기다려질 거고 부모도 저는 기다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곧 맞아요. 이제 추석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한테 좀 경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또 좋잖아요.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돈도 버는 건데. 돈도 버니까. 아, 너무 부럽네요. 따님 너무 부럽다. 그렇습니까? 둘째는 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명절 재테크에 네. 대해서 배워봤고 네. 명절 재테크 이꼴 자녀 교육이라고 읽는다. 맞습니다. 네, 오늘 네. 되게 좋은 콘텐츠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알찬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